자 이번에 보실 문장을 볼까요. 아, 우리 집 가훈을 성실, 근면, 화목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집에 집마다 보면은 그 집에 그 가훈이라는 게 있죠. 집안의 가르침. 근데 이 문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성실, 그리고 근면, 화목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했다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열자를 공부하겠는데요. 저와 같이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집 가자. 그다음에 가르칠 훈, 정성성, 열매실. 그다음에 부지런할 근, 힘쓸면 화할 화. 그다음에 화목할 목, 정할 결, 정할 정. 자, 이렇게. 열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열자의 필순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집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훈자 가르칠 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역시 열 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 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 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네 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할 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세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힘쓸 면자.